무슨 일이에요? 회사 그만두면 다른 데 알아보지 말고 잠깐 쉬고 있으라고.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나눔재단 일 배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. 어제 산 안 갔다면서요? 응. 비즈니스 골프 선약이 있어서. 너도 안 갔어? 네. 동민 씨가 재단 일을 제안했어요. 회장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셨는데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형이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.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준희 씨 사고.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요. 네? 형과 부모님 사이에 분명 뭔가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.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? 뭐가? 표면상으로는 여성지 인터뷰하고 주가도 오르고 아버님한테 유리하게 됐는데. 맞아. 경제지가 아닌 여성지 인터뷰는 신의 한 수였어.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.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아버님한테 도망갈 길을 열어줬는데도 전의를 상실한 거냐고요. 그렇게 보여? 혹시 치매 말고 다른 약점이라도 잡은 거예요? 그런 게 어딨어. 아버지는 원래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신 분이야. 뭐가 회사를 위해서 좋을지 기업의 수장으로 혈연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셨을 뿐이야. 아버지, 황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건 따라갈 수 있겠어? 전혀요. 그 이후로는 말씀조차 안 하세요. 황변호사 쪽으로 길을 열어줄 테니까 나 대신 접촉해. 알았어요. 대신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. 성공하면 준다, 일 끝나면 준다.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에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더는 못 믿겠어요. 이제부터 건당으로 하죠. 법무팀에서 추적하고 있는 거 알잖아. 개인 계좌 있잖아요. 당장은 돈 나올 데가 없어. 그럼 돈 나올 때 만들면 건당으로 계산해도 되는 거죠? 갑자기 왜 이렇게 돈 욕심을 부려?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. 나 같은 여자한테 필요한 건 돈밖에 없다는 거. 나한테 사랑은 사치죠.